스룬을리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서 대자주당. 김작혜입니다. 오늘 매서운 추위를 뚫고 향하고 있는 곳은 을지로 입구역 1-1번 출구 방면 다동무교동 먹자골목인데요. 뭐 워낙에 클래식한 동네여놔서 유명한 노포들이 잔뜩 포진해 있는 곳이죠. 오늘의 선봉장으로 나설 집은 올해로 67년은 맞이한 노포 중의 노포.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희귀 메뉴 양무침으로 유명한 곳이죠. 구미녹입니다. 이 집은 마지막으로 온 게 거의 한 7-8년 전이던가 어렸을 적 형아들 손잡고 쫄래쫄래 따라오던 곳이에요. 메뉴!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창 오던 시절에는 여긴 양이 왜 이렇게 싸 싶은 가격이었는데 최근 물가가 워낙 살인적으로 오르다 보니 이제는 딱히 감흥이 있는 가격은 아니네요. 일단 무침 소짜를 주문하고 봅니다. 깍두기 메로치 김치입니다. 설명은 따로 없어요. 한 입도 안 먹었으니까. 프레오리! 이야... 양무침 소짜가 나왔습니다. 큼직하게 뭉텅뭉텅 잘라낸 양과 양파 당근이 보여요. 옛날에 신조염료라는 무협지를 보면 거기 주인공 이름이 또 양과 벌주를 한 잔 따라두고요. 양무침을 간장에 찍어 하하님. 어우 짜.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원래도 이걸 후추만 찍어서 먹었다는 것 말이죠. 아이고 실수로 간장을 또 찍었네. 후추를 찍어서 하하님. 아직 좀 짜니까 빨리 소주를 마시고 후추만 찍어서 한 입. 그래 역시 맛있죠. 이거는 맛있으니까 한 잔 더. 이 양무침은 간이 적당히 돼 있어서 후추만 찍어도 전혀 싱겁지 않고요. 더 설명을 하려는데 육개장이 나왔네요. 옛날에 친한 형이랑 여기로 오면 항상 양무침 하나에다가 육개장 하나씩을 먹곤 했었죠. 육개장을 덜어서 여기도 후추를 좀 뿌려서 곳에 또 친구랑 양무침에 소주 먹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추가 멤버가 합류했습니다. 아니야야 자세히 보시면 손이 하나 더 늘었죠? 추가 멤버 한 명이 또 왔어요. 이 집은 인기 많고 유명한 데다가 메뉴까지 유니크한데도 생각보다 손님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서 웬만하면은 웨이팅 없이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노포답지 않게 자리가 널찍널찍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특이하게도 다른 노포들에 비해서 유독 젊은 손님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요즘처럼 레트로가 유행하는 세상에 이렇게 젊은 사람 없는 노포도 찾기가 힘들 거라니깐. 이거 개밥 아니고요. 남은 육개장 국물에 밥 비비는 겁니다. 한 잔 더 마시고 밥도 한 입. 술도 한 잔 더. 잘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느라 음식 설명을 제대로 다 못했는데 일단 양무침으로다가 말할 것 같으면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큼직한 양덩어리를 입안 가득 씹는 행위가 주는 만족감이 대단하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어릴 땐 양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형들이 사주니까 따라왔지 이 집이 그렇게까지 맛있는 집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온 것도 그냥 유명하고 다들 알만한 집인데 유튜브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침이나 바를까 싶기도 했고 이 양무침의 생소한 비주얼을 주는 썸네일 각을 노렸던 거기도 한데 간만에 먹어본 양무침은 그 시절보다 너무나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하긴 그땐 몸매가리를 한다고 안주를 거의 안 먹고 다닐 때이긴 해요. 아무튼 칭찬만 하면 재미가 없죠. 육개장은 반대였습니다. 제 기억엔 이 집 육개장이 꽤 맛있었던 걸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먹은 육개장은 양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상 바뀌었습니다. 너무 짜요. 짜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식다 보니까 더 짜지고 더 짜지니까 손이 더 안 가고 더 식으니까 더 짜지고 아주 그냥 대환 장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양무침 안 잡숴본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데 양무침을 먼저 주문해서 먹다가 양무침이 식었다 싶으면 술국을 한 그릇 시켜서 뜨뜻한 국물에 샤브샤브해 먹는 것도 일종의 팁이라면 팁이랍니다. 오늘은 제 추억 여행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 부미녹에서 먹으면 을의 2차로 향하고 했던 곳 부미녹 바로 앞 건물 옆 코너에 위치한 여기 사람 이렇게 많아?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아니었는데 원래? 태판야끼집 동아리입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아니었는데 원래? 여기 맨날 나밖에 없었는데 이리밖에? 는 다치석이 없어서 바로 돌아 나왔고요. 일단 여기 건물 썩어 있는 거 봐. 저 낙동강도 되게 오래됐는데고. 세린 저기 구수정도 유명해요. 여기 가봐. 봐라. 우동 모밀 정정대포. 가보고 술안주가 별로면 나오고. 세렌디피티를 기대하며 안 가본 집으로 향해 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 입장을 했는데 사람이 없. 몇 시까지 하나요? 9시? 지금 몇 시지? 이때가 8시라 1시간 만에 자르고 나오기가 너무 애매해서 일단 다시 내려갑니다. 소화도 시킬 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이 집 저 집 눈길을 쳐보다가 골뱅이 할까? 그때 저기 만석이었는데 지금 사람 많아 보이긴 한다. 우리보다 어리네. 89네 89.
아, 누에도 지금 참 설까. 아이씨, 말 섞는 거. 법이 아니네. 아유, 죄송합니다. 어이씨. 사람이 많긴 했는데 만석까지는 아니어서 일단 들어와 앉았습니다. 자, 이 벽화로 썸네일 낚시를 해볼 거예요. 카스파는 집에 무슨 레벤브로이 하우스 벽화가 있어. 이야야. 우린 독일에 와있다. 소세지 좀 주세요. 아, 골뱅이가 나왔음. 아니, 이 형은 왜 여기서 스피드를 긁고 있지? 불렀네. 죄송한데요, 벽화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메뉴판을 못 찍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맛있다. 소주를 부릉부릉 하는 맛이네요. 왜? 예야야. 아하이. 진미채는 솔직히 너무 딱딱했어요. 어금니 아파서 다음부터는 안 먹었어. 어묵탕도 좀 떠오고, 저 빨간 거는 다데이가 아니라 그냥 골뱅이 양념 묻은 거고요. 와, 저 그닥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국물을 언제 먹은 거지? 외국인 종업원분한테 클라우드 있냐고 여쭤봤을 땐 없다고 해서 카스를 시켰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클라우드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 테이블에 가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돈 주고 시켰죠. 네. 우영, 아니 모글리 머리를 한 형아한테 머리 묶는 게 훨씬 멋있으니까 제발 좀 묶어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동생들이고요. 아, 근데 진짜 묶으면 거의 게롤트인데 자꾸 필고 다려서 모글리 같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 형 요새 술만 먹으면 잠을 자던데. 요거는 일본에서 물건 넣은 메론맛 캐러멜인데 이제 보니 돈 안 당한 거였... 홋카이도 유바리 메론 맛인가 봅니다. 레몬즙을 타서도 한 잔. 야. 이 집은 일단 벽화도 인상적이고 남녀노소 수많은 손님들이 복작복작 되는 게 술맛이 안 날 수 없는 분위기도 하고, 골뱅이 무침 양념도 뭐 하나 튀지 않고 먹기 편한 맛이라 좋았어요. 진미채 딱딱한 것만 빼고. 덕분에 텐션은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막잔을 하고 3차로 향합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동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뭐 대단한 맛집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가던 코스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사람은 4명인데 자리가 닿지 3자리뿐이라 결국 또 나가리. 플랜 B로는 이 근처에 굉장한 고등어회 맛집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걸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이야, 지하면 이거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곤란한데 담배피로 나가기 귀찮아서 호미거리입니다. 메뉴는 관심 있는 부분에 일시정지 걸고서 보시고요. 저희는 추천 메뉴인 3만원짜리 활고등어회에다가 역시 추천 메뉴인 23,000원짜리 메로구이를 시켰어요. 숙달된 조교의 페어리. 다시 봐도 멋지죠? 근데 아니, 이게 웃긴 게 이게 요령이라서. 아니, 이거를 좀 이렇게 돌리는 느낌? 아. 어. 회오리를 신나게 배웠으니까 난 하이볼을 먹어야지. 예. 기분 찬 곤약이 맛있네요. 전화를 했을 때 운 좋게 자리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당장 가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온 거라서 10시 현재 이미 자리는 만석입니다. 활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가리 살아있어요. 움직여봐. 야, 움직여. 야, 이게 처음엔 진짜 엄청 뻑뻑댔는데 이제 끝난 줄 알고 촬영을 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지금 보세요. 오, 움직였지. 이거 다 끝난 것 같아도 꽤나 오랫동안 볶음되더라고요. 신선함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혓바닥으로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와사비랑 무술을 좀 얹어서 간장에 찍어서 한 입. 이건 진짜 비린 맛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네요. 주방 안의 수조를 보면 헤엄치고 있는 고등어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진짜 맛있다. 술잔을 안 댈 수가 없네요. 와, 너무 맛있네. 너무 고소하다. 회가 맛있으면 와사비는 뭐 진짜 회를 먹을 필요가 없어. 방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와사비 없이 간장만 살짝 찍어 먹어도 비리지가 않아. 전혀 비리지가 않아. 고등어회의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을 무렵 메로구이가 등장했습니다. 짠부터 한번 하고. 형, 이건 최고다 진짜. 아, 근데 고등어회가 너무 맛있었어. 선뜻 메로구이로 젓가락이 옮겨가질 않네요. 그래도 한 입 먹어는 봐야죠. 메로구이는 뭐 사실 어디 가서 먹어도 비슷하게 다 맛있어서 큰 감흥은 없네요. 앞서 고등어가 너무 강렬하기도 했고. 사실상 이날 모두가 입을 모아 꼽은 AOTD 안주 오브 더 데이는 이 활고등어였는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 다들 만취가 돼서 언젠지도 모르게 나왔다가 그냥 가기 아쉽다고 곳에 또 근처 맥주집에 들어와 앉았어요. 국내 최초 수제 맥주 양조장이라는 옥토버 베스트입니다. 여긴 사실 다들 처음인데 오늘의 IOTD였던 골뱅이집 벽화가 너무 감명 깊었어서 비슷한 느낌이라도 내보려고 와봤어요. 부메랑. 아이. 늦은 시간이라 주방이 마감됐기 때문에 기본 안주인 빵에다가 흑맥주를 조졌고요. 야. 야.
로봇빵을 찍어 먹는 바다가 그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들에서 주던 허니바다 맛이라 달달하니 맛났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바다 주신 바다. 아 있어요? 말 그대로 정신없이 먹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집이었던 걸로 파란만장했던 음주 대모험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안주, 흥겨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노포들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메이더 포스 위드 유.